프란체스코라고 하지요. 중세 시대에 참 귀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가난을 자처하며 예수님을 섬겼던 이 프란체스코를 따랐습니다.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가 40일 금식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을 더 만나길 원한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제자들이 보니까 스승님께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스승님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서 점점 허기 가지고 참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입니다. 왁자합니다. 프란체스코가 이게 무슨 일일까? 문 열고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제자가 다른 제자의 목덜미를 막 흔들면서 아주 분한 모습으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 스승님 글쎄 말입니다. 이 녀석이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어디서 음식 냄새가 솔솔 난다 했더니 이 녀석이 부엌에서 몰래 스프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 그 말을 들으니까 주변에 모여 이거 무슨 일 터졌나 했던 이 다른 제자들도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우리 다 배고픈데 하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프란체스코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녀석은 우리 무리에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쫓아내십시오.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삭막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프란체스코가 부엌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먹던 그 스프를 벌컥벌컥 자기가 들이마십니다.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실까? 왜 저러실까?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금식이 누구를 비난하는 통로가 되든지 누구를 정죄하는 결과로 맺어진다면 우리 금식하지 말고 마음껏 배부르게 먹으십시다. 본질과 비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분들도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을 원하고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복의 결과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내게 더 많이 들어왔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더 잘 됐는지, 나의 지위가 얼마나 상승했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존재 자체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의 결과물들은 자연스레 그 인생에 부어지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이 성경을 보면요,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몇 초 먼저 태어난 형이, 그것도 형이라고 나중에는 그 가문의 모든 유산과 축복을 대부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 속에서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어져야 될 축복, 가문을 짊어질 축복, 그 언약 백성을 이끌고 나갈 축복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자인 야곱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잘한 거 하나 없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대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것 있습니까? 나은 것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드러낼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축복, 바라크. 성경이 말하는 복 두 번째는 아쉬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쉬레이.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그러한 의미의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의 이 복은 바로 이 두 번째 아쉬레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경 읽기만 하면 잠이 쏟아지고 지루하고 이게 수면제인데 이걸 그렇게 즐거워하고 이걸 뭐 주야로 어떻게 묵상할 수가 있는가? 제 아내가 수술을 받고 한 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애들도 이미 뭐 다 떠나갔고 심지어는 집에 키우는 우리 강아지 한 마리도 아내가 이제 병원 입원이니까 처갓집에 맡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한 주 저는 교회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연구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깨달았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게 집이지 건물이 집이 아니구나. 오늘날 많은 한국의 남자들이 집 밖을 배회합니다. 밤마다 술집을 가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건물은 있어요.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갈 때에 기대가 없습니다. 대화가 끊긴 지 오래고 자녀들로부터 이미 은근히 무언가 배척받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 쓸데없이 밤에 딴짓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밤중까지 시간을 돌다가 피곤에 쩌들어서야 잠자리에 들기 위하여 그냥 집에 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 보십시오. 오지 말라 그래도 일 끝나면 집으로 그냥 달려오고 쌩하니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심령에 계속 채워넣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걸 군대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군입대를 할 때에 내가 2년 동안 어떤 군생활을 해야 될까? 아, 그렇지. 전도사로 이제 입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으니까 이 기회를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는 시간을 삼아야 되겠구나. 훈련소 그 6주 동안에도 여기다 쪽복음을 넣어가지고 그 마태복음부터 5분 휴식 딱 할 때 그럴 때 순간순간 짬짬이 계속 읽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하여튼 이 읽기가 어려워요. 고참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한동안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그 인간이 제일 깊이 잠에 빠져있고 보초서기가 제일 어려운 그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을 했습니다. 한동안 정말. 왜요? 그 시간에는 만물이 고요하고
오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눈치 볼 일이 없고 초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파고 성경을 또 반복해서 읽고,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더라. 이게 얼마나 정말로 달콤하고 너무너무 이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제대를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12번을 읽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사랑스럽고 감사하면 그 말씀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보이스피싱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더니 자기가 대검찰청 직원인데 당신 남편 길요나 씨가 지금 대검찰청에 잡혀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 계좌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화가 오기 직전에 제 아내가 바로 그 길요나 씨하고 통화를 했던 바입니다. 그러니 뭐 걱정될 것도 없고. 아, 그래가지고는 저 은행 잔고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정말 일전도 없단 말입니까? 하나도 없는데요. 에이! 그러더니 끊더라는 겁니다. 어느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아주 똑똑한 여자 변호사분이신데 변호사쯤 되면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냉철하고 얼마나 샤프합니까? 그런데 들자마자 자기의 초등학교 아이 또래의 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엄마! 하면서. 그러다가 전화를 확 뺏어가지고는 어느 남자가 내가 납치했다. 언제까지 돈 한 번 내면 죽인다. 이 변호사 엄마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논리와 냉철함과 이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 즉시로 돈을 몇백만 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잠깐 있다가 띵동 띵동 문을 열어줬더니 자기 딸이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고는 늦게 들어온 거예요. 어느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우리나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 업무를 맡은 임모 경찰관이 계십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만을 이걸 전담해서 그걸 적발해내고 그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는 일에 이분이 아주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그런 분이십니다. 큰 실적을 올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조직원들이 최소 1억 원 이상을 매달 매달 한 사람 한 사람씩이 다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굉장히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졌어요. 야, 이렇게 돈 벌면 어마어마하게 벌겠구나. 그러니까 이 경찰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꼬리를 싹 감추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기가 접근해서 자기가 수사 정보도 흘려주고, 아, 그러면서 몇 달을 그렇게 돈을 벌다가 결국 꼬리가 길다가 잡혔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인생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경찰입니다. 그걸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걸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범죄에 가담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얼마의 돈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또한 판단이 미스가 돼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질 수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 어떻습니까? 무수한 변수 많은 세상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아니,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과연?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나가는 자를 이 성경은 죄인이다, 악인이다, 오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얼마나 죄악의 가라지를 지금 덧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쑥쑥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그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적당히 타협해라. 적당히 하면 된다. 그게 잘 사는 거다.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과 벽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죄짓지 않아도 이 세상에 흘러가는 조류에 나가 내 자신을 맡기고 이 조류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도 그 죄악 가운데 발을 디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 복의 근원과 멀어져 우리의 인생에 복이 차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죠.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져 있으면 우리 얼마든지 NO! 이 잘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는 많은 호텔 체인들이 있습니다. 뭐 20달러짜리, 지금은 뭐 많이 올랐는데 옛날에는 저 정말 20달러짜리 모텔도 들어가 봤습니다. 20달러짜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백 달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 호텔 체인들 중에서 제일 가족 친화적인 호텔이 어디냐 하면 가끔 가다가 이 호텔들이 리모컨 잘못 누르면 이상한 영상 막 팍팍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부모들이 막 낯뜨거워가지고 애들 눈 가리고 막 그런 일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족 친화적인 호텔이 할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 체인입니다. 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클라이머라고 하는 전 회장님은 이 할러데이 인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실 때에 카지노를 단 하나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카지노. 이 카지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까? 라스베가스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지하마다 다 그 카지노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계속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사회에서 계속 압박을 해요. 카지노를 설치해야 됩니다. 카지노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벌고 운영이 쉬워지고 그래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 설치. 끝까지 버티고 버틸 때까지 버텼지만 압박이 더 거세지면서 벼랑 끝에 몰렸어요.
클라이머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가족들과 상의합니다. 그리고 회장직을 포기합니다. 그가 은퇴식 때 이런 연설을 합니다. 저는 이 호텔 체인을 운영 책임을 맡을 때에 절대로 카지노를 세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까지 왔기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온합니다. 이 클라이머 회장의 사임사를 들은 전 직원들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로운 회장직,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회장직, 그것을 내려놓은 이 클라이머 회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다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역시 닮아가야 될 모습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은혜입니까? 형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그 복되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안 온다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인생의 가뭄 절대로 안 온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인생의 고난도 오지만 형통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그 삶을 결국에는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요셉이 그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그 애굽에 만연했던 간음과 음란의 풍조 속에 그냥 눈 한번 감았다면 노예이지만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딱 잘라 거부하죠. 왜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에서 감옥으로 죄수로 떨어집니다. 비참한 세월을 보내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의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왕궁으로, 국무총리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러한 삶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을 해줘요.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기 전에 이 요셉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 형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우리에게 그림원으로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제발 너희가 그렇게 말씀 따라 살라, 복을 받는 삶을 살라, 아니 복된 인생이 되라, 형통의 인생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태양볕, 그 이글이글한 태양빛, 자동차 본네트에 계란을 딱 깨뜨리면 아주 그냥 후라이가 되는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볕 밑에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어버리지만 그러나 시냇가에 팍 뿌리를 내리고 심기운 그 나무는 푸르름이를 늘 가지고 있고 때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늘 맺는 그 모습을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되었듯이 시냇가의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그 무성한 가지가 된 요셉과 같이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 논한 이후에 성경은 이제 악인들, 즉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자기의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역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키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거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해봤어요. 그 알곡을 한 바가지를 저 키에다가 담아가지고는 바람이 불 때 던졌다 받았다 하면 알곡은 그래도 무게가 있으니까 그 키로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그 키에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겨, 껍데기. 이건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키질을 할 때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알곡의 무리 가운데에 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키질이 시작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복 있는 자들의 그 무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키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미투 운동이 지금 전개가 되면서 해마다 노벨 문학상을 선정하는 그 시즌이 되면 후보로 거론이 되던 한 노 시인께서 완전히 매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그의 아름다운 시들이 다 삭제가 되어버리고 어쩌면 훗날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수도 있는 한 유력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극계의 황제와 같던 인물도 그냥 가볍게 그 미투 운동의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연기자의 비극적인 죽음의 소식도 우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누군가는 아이고 내 이름도 또 불리는 것 아닐까 굉장히 가슴 졸이고 죽는 것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심판의 키질과도 같은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도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는 요셉처럼 진정 복 있는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 인생은 든든한 인생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사람이 보던 보지않던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 그 요셉의 고백과 같이 내가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을 살았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 고백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전에 6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린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이야
인정하신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길을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넘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고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 함께 부를 우리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고 고난도 많고 문제도 많이 직면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러다가 팍 넘어지고 주저앉고 시험 들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앞에 있는 큰 산도 평지가 되도록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께서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은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은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은 불러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에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세상의 유혹이 거셉니다. 세상의 파도가 나를 잡아 삼키려는 것과 같이 몰려듭니다. 시험에 넘어지기 쉽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나려는 그러한 유혹이 나에게 마귀의 시험과 함께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국에는 형통의 놀라운 역사로 나를 간증의 주인공 삼아주심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나가는 자, 그 삶 자체가, 그 전 존재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거세게 밀려올 때에 그러나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며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